매트릭스 만든 감독들이죠. 워슈스키 남매 감독이 새로 내놓는 대작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이제 모레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합니다. 관객들이 우리나라 관객들이 꼽는 기대되는 영화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의 공동주연이 우리나라 배우입니다. 톰 행크스, 휴 그랜트, 수잔 서랜든 같은 배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배우 배두나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뭐 배두나 씨의 가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일 텐데, 세계적인 명감독이, 세계적인 배우들하고 함께 만든 이 영화에 이제 주연을 하신다니까 좀 네. 새롭게 보이는데요? 그러세요? 예. 아니에요.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죠. 예.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못 알아. 예. 저는 네. 좀못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이제 미국이랑 이제 러시아, 독일 이런 데서는 작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1월 9일날 이제 한국 관객들을 찾아뵙게 되니까 네. 저는 이제 한국 배우로서 너무 설레죠. 너무 떨려요. 잠도 잘안 오고. 잠은 잘 와요. 제가 은근히 대담한 면이 있어서 네. 예, 뭐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좀 떨리고 설레는데도 잠은 잘 오고 왠지 기분이 좋아요. 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멀리서 가서 작업하고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한테 보여주는 기분이랄까? 예, 기분이 좋아요. 뭐 예고편을 보긴 했는데 그래도 어떤 영화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배두나 씨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 영화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일단은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동명의 그 소설을 매트릭스의 워슈스키 감독님들 그리고 또 향수의 톰 티크자 감독 이렇게 세 분이 공동 연출한 그런 영화고요. 윤회와 또 환생을 메시지로 하는 그런 영화로 톰 행크스, 할리 베리, 휴 그랜트, 수잔 서랜든, 휴거 위빙, 벤 위쇼, 짐 스터지스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참여한 그런 예. 그야말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쟁쟁한 이름들이고, 이 여섯 개의 다른 시공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윤회, 거대한 인간의 운명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라면서요. 여섯 가지의 이제 시대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그래서 한 500년을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생과 또 어떤 인간의 운명 그리고 인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주제와 그런 메시지와 그리고 또 서양의 문화가 섞여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예요. 뭐 예고편 보니까 2144년에 네오 서울이라는 배경이 나오는데 서울이 배경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2144년에서는 이제 복제인간 역을 맡았는데 송미사월이라고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네오 서울이라고 지금의 서울과는 좀 달라요. 130년 정도 후의 서울이라서 이제 어떤 아시아의 어느 일부분이 물에 잠기고 난 미래.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물에 잠기고 서울, 그 네오 서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시아 문화의 복합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서울이에요.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운 서울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여섯 개 시공간 중에 하나가 이 네오 서울인 네, 네오 거군요. 그 서울이에요. 여섯 명의 이제 주인공 중에 그한 명이 한 이제 명이 배두나 복제인 씨고요. 저고요. 그 감독이 어떻게 알고 배두나 씨를 이렇게 콕 찍어서 했을까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이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를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쭉 보셨더라고요. 괴물도 보시고 고양이를 부탁해,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일본 영화 공기 인형도 공기인형.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다고. 근데 뿌듯했어요. 되게 한국 배우로서 많은 이제 세계 많은 감독님들이 우리 영화를 찾아보시고 또 그런 증거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공기 인형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인형 역할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저희도 참그 뿌듯한데요. 이런 대감독들이 진짜 그 영화들을 다 이렇게 보고 했었다는 게. 그 아까 이제 보니까 영어 발음이
아주 좋으시던데. 언제 제가 영어를 영어로 연기하신 거죠? 이번 영화에서는. 네, 이번 영화는 이제 거의 다가 한 99%가 영어고요. 한국말도 네. 이제 네오서울이 배경이니까 한국말도 살짝 나오고 제가 예. 스페인어도 해요. 다른 이게 1인 다역을 맡았기 때문에 네. 네, 스페인어도 배웠고. 그렇죠. 그래도 영어가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가서 현장에서 다 스태프들은 다 뭐 영어권일 테고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예,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연기하는 것보다 영어로 이제 배우들과 소통하고 감독님들과 소통하고 이런 이제 일상생활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더 예, 네. 좀 어려웠죠.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연기하는 거는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예, 이제 몰입을 해서 그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확실히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그래서 더 혼자 촬영장에 이제 혼자 가서 혼자 부딪히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잘 해낸 것 같아요. 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평소에도 하셨었나요? 영어 공부요? 예. 아, 사실 제가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었어서 네. 사실은 별로 영어 공부를 평소에는 안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그때 열심히 했었던 정도. 뭐 런던에도 유학 가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네, 제가 네. 아, 저는 근데 이번 영화 촬영이 끝나고 네. 런던으로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네. 영화 촬영 끝나고 오히려 영어를 아. 배웠고요. 그 전에는 어떤 준비가 있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특별한 어학 연수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예. 그 촬영 현장에서 소통도 이제 아주 원활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쟁쟁한 대배우들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좀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좀 텃세 부리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 언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친해지는데 아주 큰 장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진심으로 내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게 굳이 이렇게 말로 아주 엄청나게 그 어휘력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심이 보여졌는지 그분들도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모두 다 저랑 같이 했던 배우들이 다 정말 대인배시고 그리고 이렇게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네.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운이 좋았고 되게 행복하게 촬영하고 왔죠. 예. 워슈스키 남매 감독과의 촬영은 어땠나요? 되게 정말 거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글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촬영했던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정말 매트릭스를 봐도 알지만 정말 뛰어난 그런 그분들만의 세계관과 또 철학이 있고 네. 그 예술가적이라고 할까요? 예, 영화 감독을 뛰어넘어서 어떤 예술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장인 정신 같은 거. 네. 이제 톰 티크베어 감독님도 그렇고 워슈스키 감독님도 그렇고. 뭔가 네 너무 감명받았고 일단은 배우나 이런 크루들을 다 너무 사랑하세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패밀리 같이 되게 가족 같이 대해주시는 네. 것이 네, 너무 좋았어요. 구체적으로 좀 그런 뭐 에피소드나 그런 어떤 곳에서 그런 걸 느꼈다는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그 정말 사랑하고 배우들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는. 글쎄요,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배우들, 휴그랜트, 네. 뭐, 톰 행크스,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 배우들, 그분들 중에 누가 제일 친절하던가요? 할리베리? 네, 맞아요. 모두가 다 친절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일단, 톰 행크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그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네. 저는 이렇게, 안성기 선생님 같은 예, 그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렇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분처럼 너무 자상하시고 그리고 할리베리 씨는 너무 착하고 다 좋았어요. 예.